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그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완연히 봄으로 접어들어서 서울에도 벚꽃이, 네, 봉우리를 조금씩 만들 것 같은데, 남쪽에는 벚꽃축제가 언제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최고의 참모, 우리 CEO님들은 최고의 참모를 곁에 두고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하시는 CEO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함재 판단을 도와드리는 방송,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야, 미국 시장이요,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 불안한 흐름이 계속 좀 밀릴까 하다가 좀 돌았을까 하다가 또 밀릴까 불안불안하다가 결국은 이번에는 마이크론이 일을 내주네요.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하락 흐름을 보면 작년 10월 말부터는 좀 올 초까지는 웬만한 소위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웬만한 빅테크 주식들이 다 올랐는데 올 1월부터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변한 모습.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게 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게 물론 작년 10월 말 11월 초부터 상승했지만 여기가 이제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때 엔비디아 다 팔았죠. 어쨌거나 그때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대신에 테슬라 같은 주식은 올 들어서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실이 차별화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셨듯이 지난주에는 야 참 자 제가 냄비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마이크론이 장치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인데 이 마이크론의 CEO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마이크론은 8월 결산이라서 12월에서 2월이 2분기입니다. 실적도 좋고 다음 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업황이 HBM 때문에 네, 이게 웨이퍼당 마이퍼를 많이 잡아먹죠. 크기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D램이나 낸드도 좋다. 그래서 D램이 올해 10%대 초반, 낸드가 20%대 초반 성장할 걸로 봤는데 그것보다 더 높여 잡아야 되겠고 가격도 우상향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네,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야 이렇게 삼성전자를 샀네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외국인들이 수목금 4월 동안 한 3조 4천억을 샀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4월 동안 3조 이상 순매수한 날은 없더라고요. 2020년부터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역대급 순매수가 지난주 수목금에 진행됐구나. 삼성전자를 대거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이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된 게 지난주 수요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전체 순매수보다 더 많았고 지난주 목요일은 유가증권 전체 시장에 대해 순매수가 많기는 했지만 1조 8천억 대 1조 6천억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가증권 시장 전체가 많긴 했지만 6,600억 대 5,600억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순매수에 유가증권 전체 순매수의 91% 거의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다. 그 중에 특히 삼성전자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론의 이 CEO의 발언은 우리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로 이어졌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장세 한마디로 반도체 장세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장세였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야 지난 2월 1월 중순부터 정말 지루한 움직임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그냥 지난주 수요일부터 외국인 배경으로, 매수를 배경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란 게뭐 바이어처럼 신약 하나 개발했어요 하고 잠시 뜨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현상이라서 이 강세가 쉽게 꺾일 수는 없죠. DRAM과 NAND, HBM 다 좋아진다고 얘기 곰팡인데 그게 등락은 있을지언정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지 잠시 재료라서 꺼질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주식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그 바깥 그외 종목들이 소외 현상이 생깁니다. 시장이 별 재미가 없는데 지난주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보면 3월 20일부터 22일 수목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에 집중됐고 기관도 삼성전자에 집중됐고 외국인은 그 밖에는 현대차 정도를 사고 있어요. 현대차, 삼성, 물산 정도 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데도 지난주 수목금 보면 유가증권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돼 버리면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기죽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네, 목요일 금요일에는 상승 종목이 많았네요.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 코스닥 시장이 네, 운매 기죽어 이런 흐름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수목금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타 종목도 기죽지 않았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여타 종목들의 상승 종목 확대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인가? 우선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강세가 소부장들로 확산될지 말씀드렸듯이 왜 삼성전자 상승 이유는 네, 디램, 낸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소부장 전반에도 반가운 소식이라서 확산될까? 한마디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 재료주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막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흐름이 나타날지가 이번 주 장세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큰 이슈는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FOMC도 끝났고, 일본 그 중앙은행의 금리도 끝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도 끝났고, 이제 조금 너무 그런 이슈들이 지난주에 확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심심한데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주목할 거는 환율입니다. 어쨌거나 FOMC에서 파월 페드 의장이 말한 거는 미국 경제는 강하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래서 일본 엔화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올랐어서 작년 11월 최고점에 바짝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 원화 환율도 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루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에 비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달러 강세 현상인데 중국이 문제네요. 중국이 그동안 보셨지만 이게 전형적인 중국 정부가 관리한 위안화 환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안 됐네요. 그래, 물론 과거에도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 그 다음날 음봉을 쾅 꽂아서 오늘도 음봉을 꽂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중앙은행이 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막 사도 이렇게 됐다 하는 건데요. 이제 요것이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좀 당장 하루 아침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양회가 끝났잖아요. 3월 11일 날 끝났나요? 중국의 양회가 끝이 났는데 양회라는 게 이제 정협
그 다음에 전인대, 이걸 우리가 양회라고 하는, 특히 전인대에서는 뭐 올해 경제가 어떨 거예요? 이런 걸 발표하는 자리인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랬습니다. 덩샤오핑 개혁 개방실에 종지부를 찍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좀 주식 투자자지만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마오쩌둥 아닙니까? 그 다음이 덩샤오핑이고, 뭐, 그 다음에 뭐 후진다오가 맨 마지막 했죠. 그 안에 또뭐 누구 하나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덩샤오핑이 이거는 이제 개혁 개방이죠. 이거는 혁명 세대죠. 그게 지금 그 다음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미 나는 개혁 2세대다. 혁명 2세대다. 그래서 지금 개혁개방 후세대가 아니고 혁명 2세대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런 시대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1993년부터 이렇게 전인대 끝나면 중국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 개혁개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인데. 요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이번 전인대 하기 전에 올해부터 없다. 총리 기자회견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총리 기자회견 때제뭐 수위가 높은 얘기도 많았어요. 홍콩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그럼 홍콩은 홍콩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외 투자들이 만족할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 총리, 나는 완전한 내 위에, 내 밑에, 뭐, 이 앞에 총리 리커창하고 시진핑이 엄청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리커창 대항 세력이었죠. 리커창하고 시진핑만 얘기를 하면 시진핑이 항상 우리 인민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다. 시진핑은 아니다. 아직도 6억 명의 우리 인민들이 월 30만 원도 못 버는 삶을 살고 있다. 막 김새는 소리를 많이 했었죠. 이제는 아예 그런 총리조차.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이제 망할 부동산 개발회사는 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 같은 거안 한다. 과학기술 개발, 무기 만들고 기술 개발해서, 이게 이제 구소련도 그렇고요. 독재자들의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일단 잘 되도록 하는 데 기본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이런 데는 국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마오쩌둥 시대는 과학기술 개발해서 군사력을 길러서 세계를 막 괴롭히고 뚱뚱거리고, 이런 게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인대가 끝난 시점에서의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좀 신경 써야죠. 요게 이제 좀 불안 요인이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중국의 환율이 또 요동치면 동아시아 환율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요거 하나, 이제는 FOMC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신경 쓸 겁니다. 환율 하나 정도는 좀 신경 좀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지난주 수목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다행인데, 지금의 환율 추세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자신있게 순매수하기는 조금 버겁죠. 환차손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정리를 했는데요. 반도체는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는 일단 미세화 쪽으로 초점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은 쪽이 좀더 초점을 맞추는, 이건 가동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다 소동 소이다 소모품들이니까요.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네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빨리 단타 매매를 하시 단타, 그리고 좀 하루에 좀 많이 오르면 일단 대체로 팔고 다시 보는, 금요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주가론들 보면 요즘 주가는요, 한번 보면 금요일날 제가 동지세미캠 목요일날 이렇게 팍 올라서 와 했더니 금요일날 그냥 은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좀 많이 확 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요즘 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목요일날 세게 올랐다가 금요일날 쿵 빠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봉 큰 양봉이 생기면 바로 음봉이 나타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어쨌거나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확산되느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 더 평가다 하면 테스트 소모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소켓 얘기를 하면서 DSE, ISC, 리노공업 이게 대표적인 세개 회사인데 리노공업은 좀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서 저는 여기는 안 넣었어요. 여기는 메모리 쪽이니까. 그래서 테스트 소켓 관련주 요것들 좀 봐야 된다 하는 리포트가 지난 투자자권 나왔네요. 그 중에는 DSE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상대적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금요일 날 유진테크도 그랬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큰 음봉이 떨어졌죠. 양봉도 생기고 음봉 생기고 크지는 않았군요. 어쨌거나 야무지게 빠졌는데.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장비주지만 이런 종목들 HPSB, 원익 IPS 이런 것들은 좀 미세화 공정 관련주라서 상대적으로 낫다. 어쨌거나 지금 테스트 소모품 쪽으로 그다음에 뭐 일부 유명 인기 있는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최근 영상에 블랭크 마스크 SNS 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형수입니다. 이형수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젊은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니면 정인성 작가 예, 이런 분들 또 인포뱅크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기업 내용이나 산업을 가지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걸 알려드리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동질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그 멀쩡한 기업들을 막 함부로 폄훼하고 까고 네, 그런 사람들,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 보면 단점은요, 좀 세부 기업에 대해서는 약해. 거시적인 거는 강한데. 그래서 SNS텍을 설명할 때도 조금 뭐 대충하고 넘어가는데, SNS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리포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건 얘기가 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본 TSE, 일단 TCK 이 정도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되는 게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2차 전지는 그 제가 한 얘기 요즘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소재 위주로 간다 하면서 전해액 리튬, 염, 분리막,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여기다가 전구체까지 얘기하네요. 오늘 모 증권사 자료를 봤더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이미 다 올해는 이렇게 갈 거다 2차 전지는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요즘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제법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여등에 대해서 기관들이 좀 사고팔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성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이오는 개별 재료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그런 게 바이오 개별 재료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역시 3의 주주 하나 우량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강하면 SK스퀘어도 좀 강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다음 방산 요즘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기타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분위기가 올지 그다음에 이 분위기가 여타 테마주로 갈지 이런 흐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과연 어떨지 아니면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쏠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그거는 오늘 시장이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 주로 나오겠다. 그 다음에 개장 전에 LNF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LNF가 SK온에 네,
공급 계약을 했다. 이건 상당히 저는 LNF를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LNF는 테슬라로 갑니다. 테슬라로 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주가 하락하는 게 상하이의 생산량을 줄인다. 자동차 생산량을 줄인다. 그럼 LNF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LNF가 SK온에 공급 계약을 했다. 좀 이제 매출처 다변화. 다행스럽습니다. LNF 그렇다고 뭐 올해 뭐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LNF가 올해 안 그랬으면 테슬라만 보고 있었으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1호라고 저는 봤는데 SK온이랑 이렇게 손잡으면서 네, 좀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게시 오늘 2차전지에 좀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NF 자체는 뭐 이렇다고 실적이 막 호전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행스럽다. 근데 2차 전지 전체를 보면요. 지금 오늘자 자료들을 보면 지금 금속 가격이 상승 추세라서 1, 4분기는 적자로 봅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적자를 보고 어쨌거나 뭐더 이상의 어닝 쇼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다만 4분기에는 다들 눈높이가 높다. 이걸 충족시킬까? 힘들지 않겠어? 왜냐면 4분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기차 싫어하는 건다 아는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다고 2차 전지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는 없지만, 자, LNF 자체는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 중에는요. JP모건이죠. 거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제가 오스코 때 유한양에 제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 레이저 튀닙과 아미반타나마베 병용 요법에 대해서 이거는 FDA 승인 가능성을 100%로 상향한다. 레이저 튀닙과 아미반타나마베 병용 요법은 FDA에 100% 승인된다. 이런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 말에. 그럼 100%란 거, 와, 참,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뭐, 탑픽이다. 이렇게 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는데, 왜그 유한양행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천 기술은 오스코테이 갖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도, 일부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캡티비전이,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캡티비전이 이틀 동안 올랐는데 5달러대에서 이제 지지대를 만들고 또 올라서는데요. 주가 빠질 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조언 드립니다. 눈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주식을 봐서 내가 잘 된다. 그럼 주식 투자로 다 재벌되겠죠. 네, 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셔야 되는 머리로 하셔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며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주가인데 미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으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가 빠지면 뭐 악재 없냐 이런 얘기는 하고 스스로 막 불안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못 견디죠. 주가 빠지면 그 올라가면 또 금세 기업이 하루 이틀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뿐이고요. 우리가 1년에 좀 지저분한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설사 몇번 하십니까? 기업도요, 특별한 일을 1년에 몇번 있겠습니까? 기업이 매일 뭐 별난 일들이 있으면 그 기업이 이상한 기업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데, 아마 뭐 필요한 매도 물량이 있어 빠졌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말인데, 조만간 좀, 이제 좀 봄인데, 미국에서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올 봄부터는 좀 구체적이고 좋은 얘기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초기다. 네, 활주로에 이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8시 59분인데요. 1분 동안 준비하시고 1분 후에 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